패전 결혼센터. 자, 제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에요. 힘들죠? 어떻습니까? 제 가슴에 태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로 태양의 아들인 거죠. 그럼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네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청동 거울은 권력의 그리고 하늘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상징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카리스마와 힘을 바로 이 청동에 달아서 약 시속 90km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. 이게 나중에 삼국시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울인데 발전을 하는군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제가 아까 이걸 보면은 무늬가 있는 면은 뒷면으로 해서 비추어요. 그러면은 장애인 정신으로 새겼었던 고대의 그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. 어? 왜요? 그렇죠. 개발은 억셀입니다, 선생님. 진짜 좋은 그건 나만. 옷은 안감도 신경 쓰거든요.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,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하이테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. 누군가가 저 훈련점 부럽다, 내가 카피해야지. 청동은 카피할 수 있어도 너나 데일은 카피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청동 거울은 최고의 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고 그들만의 전통으로 목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. 시베리아의 장인들.
고사 라이 씨?